안녕하세요. 촬영의 즐거움을 연구하는 기업 SMDV 김종석입니다. 오늘은 SMDV 인터벌 릴리즈는 타사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벌 릴리즈 또는 타이머 릴리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벌 릴리즈란 유선 릴리즈에 타이머 기능이 있어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두면 설정된 시간대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동작하게 도와주는 타이머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SMDV 인터벌 릴리즈는 뭐가 다를까요?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두 개의 인터벌 릴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기존 인터벌 릴리즈들은 사용 설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면 복잡한 모드를 여러 단계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작 방법에 있어서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MDV 인터벌 릴리즈는 액정 표시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디자인되었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게 모든 표시가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액정 화면이 아주 커서 설정하기가 매우 편리한데요. 시간 예약, 벌브 설정, 촬영 간격, 커트스 설정을 하고자 할 때 버튼들이 각각 노출되어 있어서 타임 설정을 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보통 기존의 제품들은 카메라 기종이 바뀌게 되면 릴리즈 소켓이 안 맞아 릴리즈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SMDV 인터벌 릴리즈는 케이블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케이블만 추가로 구매하면 바디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망원렌즈를 사용할 때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야경을 찍거나 ND 필터를 사용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살며시 눌러보면 1단 또는 2단이 눌러진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1단만 누르고 있으면 반 셔터 상태라고 보면 되고 2단까지 눌러줘야 셔터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주황색이 나타나는데 이건 벌브 락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는 셔터막이 열려진 상태라고 보면 돼요. 벌브 락을 사용할 때는 카메라를 B모드에 두고 별사진과 같은 장시간 노출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타이머를 설정해서 사용할 때는 주황색이 보이는 상태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액정 화면 옆을 보면 시간 예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몇 시간 뒤에 카메라 셔터가 동작할 것인가 미리 설정해두는 시간 예약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예약 버튼을 20분으로 설정해 두었다면 카메라는 스스로 20분 후에 첫 촬영이 시작되는 것이죠. 설정 방법은 시간 예약 버튼을 한번 누르면 초단위가 깜빡이는데 숫자가 깜빡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시간 예약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초단위에서 분단위로 옮겨가고 분단위가 깜빡이면 같은 방법으로 시 단위까지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벌브 시간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 즉 노출 시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경을 찍어야 하는데 노출 시간을 10초 정도 주고 싶다면 10초로 설정해두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셔터는 10초 동안만 열려있다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촬영 간격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몇 시간 간격으로 한 장씩 찍을 것인가 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꽃잎이 피는 과정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인터벌 릴리즈의 촬영 간격을 1시간으로 설정해둔 상태로 시작 버튼을 눌렀다면 카메라는 1시간마다 한 컷씩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꽃잎이 필 때까지 촬영된 사진을 연결해서 편집하게 되면 꽃이 피는 장면을 빠르게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오른쪽 아래를 보면 커트수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촬영하고 싶은 커트 수량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커트 수를 100컷으로 설정해 두었다면 셔터는 100컷을 동작하고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제품의 좌측 맨 위를 보면 자물쇠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설정 값이 실수로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일종의 락장치 버튼입니다. 자물쇠를 해제하고 싶으면 자물쇠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으면 어떤 설정도 안 됩니다. 그 옆에 전구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야간에 액정 글씨가 안 보일 때 이 버튼을 눌러주면 액정 글씨가 잘 보일 겁니다. 끝으로 초기화 버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버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 소리 설정과 초기화 설정인데요. 이 버튼을 짧게 누르면 동작할 때 소리가 나게 할 것인가 또는 안 나게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모든 설정이 초기화로 돌아가는데 타이머가 동작 중일 때는 초기화 버튼을 길게 눌러도 초기화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초기화를 원하실 때는 반드시 타이머 동작을 멈추고 초기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편리하게 만든 SMDV 인터벌 릴리즈. 촬영이 있으실 때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